네, 안녕하세요. 마이데일리 독자 여러분, 배우 김영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마지막 촬영도 끝나고 어저께 이제 마지막 방송도 봤는데요. 그 방송까지 다 끝나니까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. 근데 거의 한 6개월을 넘게 촬영하면서 이제 같이 호흡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웠어요, 사실. 예.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 뵙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, 누가 그래서 있어요? 누가 있어요? 한명 있다면은 뭐 글쎄요. 아무래도 주다? 근데 사실 초반에는 괜찮았어요. 초반에는 그냥 왜냐면은 이제 주변의 환경 현장에 그 이제 막 친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제 저는 대사를 받고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이기 정식으로 때문에 선언한다. 그냥 나쁜 잘한 아한테 여자는 것 같은데 점점 후반 갈수록 친해지니까 여자는 좀 부끄럽다고요. 친해지니까 막 그렇지, 놀리기도 너무 하고 하니까 막 화나다. 부끄러웠어요, 사실. 후반부로 갈수록. 저는 그냥 그 촬영하는 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, 그 뭐냐, 단호가 이제 미술, 아, 음악실에서 그냥 막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 씬이 있었어요. 막 뭐냐면은, 다른 애들은 다 수업하고 있는데, 걔는 어차피 만화 속이라는 걸막 깨달았을 때, 아, 난 수업 안 듣고 놀래 하면서 춤을 추는 게 있었는데, 거의 김혜윤 씨의 원맨쇼로 현장이 웃음바다가 돼가지고 참느라 NG가 많이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, 사실 그 정도로 저희가 되게 친해가지고, 우리 배우들끼리도 본 모습도 아니고 이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. 재밌고 너무 매력있더라고요. 예.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사실 재밌었어요. 너무. 약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극을 오가는 그런 캐릭터라 사실 저는 굉장히 그냥 그 친구가 너무 약간 귀여웠어요. 유아교육과의 딸기 티를 좋아하는 그리고 나름 롤업까지 한 패션 테러리스트 그렇게 약간 조금 되게 귀엽게 비쳤고 또 약간 저를 보여줄 때 그리고 그 전작이 또 오남주였다는 것도 약간 상반되는 매력이 또 보이는 것 같고요. 저는 괜찮았습니다. 의미가 깊었던 작품이었는데요. 사실 제가 이제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해본 건 이번 작품이 첫 경험이라서 굉장히 연기적으로나 아니면 또뭐 내적으로나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계속 걸어나갈 배우의 길에 정말 좋은 스타트 포인트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. 약간 제 생각에 연기라는 건 약간 좀막그 사람의 내면에서 약간 그대로 올라오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에 대한 연기도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비춰서 볼때 저도 약간 좋은 사람이 먼저 일단 되고 싶어가지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서는 뭐 류혜진 선배님이 계신데 정말 다양한 작품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시는 거 보고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을 했었죠. 예,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. 항상 마이 데일리 그 독자 여러분들, 마이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예,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.